모시고 동산대학 실내디자인과 교수이신 전효승 교수로 나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어디를 가볼까요? 아, 오늘은 라오스를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. 라오스. 맞아요. 지난주에 라오스 간다 그랬었어요. 네. 네. 라오스. 라오스는 선수들이 많이 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, 아주 작은 나라다 보니까요. 많이 나올 겁니다. 어떤 나라인지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. 네,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요. 인도 차이나 반도 중앙에 있는 나라고요. 바다가 없어요. 네, 육지만 있는 나라예요. 내륙 국가군요. 내륙 국가입니다. 면적은 우리나라 한 두 배 조금 넘는데요. 거의 다 산악지대고요. 인구가 한 600만 정도. 굉장히 적죠.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이제 불교를 믿고 있고, 1인당 GNP가 한 500달러 정도. 아직도 어려운 나라고요. 또 아시아에서 가장 개발이 안 됐다고 그러죠. 근데 느낌은 참 좋아서 꼭 그림 같은, 뭐 동화 같은 그런 나라예요. 네. 동화 같은 나라. 예. 라오스. 메시에 따라서 경인가? 예. 어느 정도? 메시에 따라서. 제가 그날 이제 태국에서 들어갔거든요. 태국에서 이제 버스 타고 해서 들어왔는데, 밤중에 도착했어요. 밤늦게. 이제 밤늦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숙소를 딱 정해놓고, 그 앞에 이제 메콩강이 있거든요. 메콩. 예. 비엔티안 이제 메콩강이 있는데, 거기서 이제 딱 있다가, 옆에 보니까 메콩, 그 나라 사람들, 젊은 청년들이 와서 술을 먹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옆에 가서 껴서 같이 술 한잔 같이 나누면서, 여기서 제일 번화가 어디냐, 좀 소개를 좀 시켜달라,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그 사람들이 어깨를 이렇게 펴서 으쓱으쓱하더니, 여기가 제일 번화가라는 거예요. 무슨 소린가, 몰랐어요.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. 그 다음날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, 거기가 정말 번화가. 그래서 정말 제가 지금 기장에 살고 있는데, 거의 수도가 기장만 한 것 같아요. 굉장히 작은 나라죠. 그렇군요. 네. 한 5층짜리 건물이 한 몇 채 안 돼요.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거의 없을 정도로. 네. 그 정도군요. 작은 나라입니다. 네. 기장에는 5층짜리 건물이 그렇게 많아요. 염소들 하시는 건물이 있어요. 기장 타시는 분들이 기분 나빠하시고. 제가 기장에는 아주 온 동네라고. 다른 생각으로는 기장에는 안 돼요. 본인이 다시는. 네. 아, 아주 기장 좋은 동네죠. 네. 그 정도로 라오스의 수도도 작다. 네네. 그러면 그 작은 수도인데 볼만한 건 좀 있어요? 예, 작지만은 좀 아담하게 이게 조금 이렇게 볼만한 것도 있어요. 근데 이제 돈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좀 건물들이 좀 굉장히 좀 시설들이 좋지는 않아요. 네. 거기 가면은 타투사이라고 전쟁 기념관 같은 승리 기념관 같은 게 있는데 막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졌어요. 막 철근이 막 부쭉부쭉 튀어나오고 막 그래요. 이제 파리의 계단문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옥상에 쭉 올라가 보면 시내가 하늘에 다 들여다 보여요. 아, 근데 네. 나무에 이렇게 가려져 있어가지고, 허 벌판 같이 보였어. 정말. 네, 그래서, 한두 시간 정도, 한두 시간 정도는 많고, 한 다섯 시간 정도면은, 건물, 그러니까 시내를 쭉 걸어서, 다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나갑니다. 아, 다섯 시간 정도만 되면은, 걸어서 다 시내를 다 구경할 수 있어요. 예, 예. 정말 작고. 그러면은 왠지 그 사람들은 참, 신박하고, 착하고, 그럴 것 같아요. 네, 정말 느낌이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날 갔대 가가지고 이제 보면, 저 이제 여행을 가면요. 배낭여행을 가면 다른 거는 거의 안 갖고 가는데, 우리나라 라면은 제가 몇 개 갖고 와요. 라면이 되게 먹고 싶거든요. 그래서 라면을 갖고 왔었는데, 그때 이제 밤에 이제 포장마트에 가서 라면을 주고서 이제 끓여달라고 했었거든요. 막 끓이더니, 거기는 이제 접시 같은 거 밖에 없었어요. 납작한 접시 밖에 없었는데, 아줌마가 갑자기 어디 막 뛰어가요, 한참 동안. 한참 했다 오더니, 우동 그릇 같은 거 하나 갖고 오는 거예요. 거기다 이렇게 담아주셔서. 감동을 했었어요. 그래서 전 나라가 좀 작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 사람들처럼 인심 좋고 그런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다 담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. 예, 일부러. 멀리까지 뛰어갔다 나와서 정말 그 그릇을 하나 가지고 와서 담아주고. 거긴 라면 안 팔아요? 라면이 있는데 맛이 좀 우리나라 거랑 틀려요. 매콤한 맛이 그렇게 없죠. 우리나라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건 그런 것 같아요.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일본에 가도 일본 라면은 잘 안. 예, 우리나라 신라면 같은 건 전 세계 어디나 가도 다 있죠. 예, 그렇다고 그러네요. 아니, 우리나라 라면은 상당히 다른 외국 사람한테도 인기가 좋고 그런 것 같아요. 거기는 그러면 우리나라 교민들도 좀 있나요? 어떤? 예, 교민들이 한 200명 정도 있대요. 꽤 있네요. 6천인데. 제가 거기 가서 이제 한국인들을 몇 번 만났었어요. 그런데 우리나라 처음에 한국인이라면 뭐 이정환 님도 계시고 태권도 사범님도 만났는데 그 사람들 수천 라오스를 지금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이정환 님께서는 라오스의 대학이 조그만 대학이 두 개밖에 없대요. 자기가 좋은 대학 하나 만들고 싶은 게 자기 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대학을 만들고 라오스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대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
이 나라는 뭐 날씨가 따뜻하니까 옷이 한두 번만 있으면 뭐 1년 내내 입을 수도 있고 밥도 뭐 이렇게 많이 안 먹고 또 집도 이렇게 간단하게 저도 이렇게 들고 다닐 정도로 집을 들어서 이제 옮길 정도로 이렇게 간단하게 저서 살기 때문에 의식주가 다 해결이 된다.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.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하면 또 일리가 있네요. 그러니까 한마디만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으니까 모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. 예, 그렇죠. 얘기네요. 네네. 그런데 또 그걸 또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은요. 예? 역으로 생각하면은 돈 들어갈 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움직일 것 같은데. 좀 많이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. 있죠. 네. 아니 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텐트가 집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. 네, 나무를 이렇게 져가지고 이제 옮길 때 이렇게 어깨가 몇 쪽 옮기면 옮길 정도로.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. 이렇게 옮겨가지고 두고 싶다가. 사람들이 욕심이 없겠네요. 예, 소박 가정인데. 라오스가 뭐 시골스럽다고는 하지만 뭐 볼만한 거? 예, 어떤 게 그런 있어요? 제가 그때 작년에 저는 1월 1일 날 첫날 들어갔었어요. 라오스에 들어갔었는데 굉장히 작지만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거기도 이제 짜금짜금하게 볼만한 것들이 좀 있고요. 그다음에 옛날에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이라는 곳이 있어요. 거기 가면 옛날에 오래된 건물층들하고 사원들을 볼 수가 있고 방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산이 이렇게 동산 같아요.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예, 동화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. 동글동글하게 예, 우리 눈처럼 그게 예, 그래서 이쁘장하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시냇물이 이렇게 쫙 흐르고 그래서 뭐 신선 나라인 것 같아요. 내가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. 특이하게 예. 도로 사정 별로 안 좋다고 들었는데 예, 거기 도로 사정이 많이 안 좋죠. 많이 안 좋아서 여행 다니기 조금 어렵겠네요. 예, 좀 여행 다니기 어려워서 어떨 때는 뭐 하루 종일 막 사람 삥글삥글 막 돌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었고요. 또 어떤 데는 도로가 아예 거의 뭐 불편해가지고 뭐 배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루앙프라방에서 후아이사이라는 곳을 갈 때는 이제 보트, 스피드보트라는 걸 타가지고 한 8시간 정도 이렇게 막 떨면서 탔던 적도 있었어요. 아, 보트로? 예, 예. 배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. 비싸진 않겠네요. 거기도 뭐 물가가 워낙 싸니까요. 배 타는 데가 이렇게 비싸진 않죠. 예, 예. 종교는 대부분 불교 믿는다고 그러셨어요? 네네. 절도 많겠네요? 절이 많죠. 저를 보통 이제 거기다라는 와트라고 하거든요. 네. 네 와트라고 하는데 참 이쁜 절이 많았고요. 특히나 또 제가 이제 루앙프라방에서 우리나라 스님 한 분을 만났어요. 네. 이제 그 스님도 이제 혼자 오셨는데 제가 이제 형님 하면서 같이 이제 며칠 동안 동거를 했었는데 네. 같이 뭐 절도 구경 많이 다니고 같이 얘기도 많이 다녔는데 그때 또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. 돼지 눈에는 다,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돼지로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으로 보인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부처님이 돼야 되겠다. 내가 부처님이 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부처님으로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. 아니, 거기서 이제 그런 걸 깨달으셨어요. 예, 돈 닦았어요. 아, 나왔어요. 부처님 같이 안 보이세요? 보입니다. 예. 아, 보라색 옷을 입고 계십니다. 그렇게 보입니다. 예. 제 옆에는 배부르 부처님이에요. 네, 글쎄요. 축하드립니다. 네. 그 라면 얘기 했는데, 예, 라오스의 음식은 어떻습니까? 제가 참 재밌는 경험을 했었는데, 거기 이제 동네 청년들 먹는데 제가 껴서 이렇게 먹었었거든요. 네. 근데 보니까 뭐 이상한 걸 먹어요. 그래서 뭐냐 했더니, 계란 있죠? 계란인데, 네. 아주 병아리 들된 거 있죠? 네, 그걸 갖다 이렇게 삶아서, 그걸 갖다 이렇게 먹더라고요. 그 안에 그 덩어리가 좀 뼈 있고 막 그런 거요. 뼈가 좀 있으면서 예. 붉은 피도 좀 그런 상태를. 예. 저도 한번 경험상 먹어봤는데 좀 이상했던 것 같고요. 아니, 그걸 나를 날걸 먹는 거예요? 아니, 저 삶아서요. 삶은 삶은 계란 먹듯이. 예, 그렇죠. 그걸 갖다 이제 소금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막 뼈같이 이렇게 씹어 먹는데 좀 영양식이라고 해요. 그래서 즐겨 먹고 있고요. 와, 영계도 아니고 그러니까. 그거는 우리 좀 무게 좀 할 것 같은데. 네, 저는 좀 굉장히 경험상만은 먹어봤는데 땡기진 네. 않았었어요. 네.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찹쌀밥을 먹어요. 밥을. 찹쌀밥을 먹는데 찹쌀밥 먹는 모습이 참 재밌어요. 그래서 찹쌀밥을 이렇게 뭉치면 쫄깃쫄깃해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쫄깃쫄깃 이제 뭉쳐가지고 네. 그 왼손에 그걸 들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먹는 그런 식으로 많이 먹어요. 그게 찹쌀밥을 찹쌀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먹밥처럼 주먹 떡으로 만들어서 오른손으로 예, 띄어서 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요. 또 국수 같은 것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맞는 것 같고요. 제가 거기서 참 재밌게 잘 먹었던 게 사탕수수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뭐 음료수 같은 거는 별로 많지 않으니까 비싸 그러니까 사탕수수 사다가 이렇게 먹고 막 그랬어요. 사탕수수도 잘라. 그 사탕수수 이렇게 먹으면 살짝 찌
시그널죠. 단물. 예, 단물 나오고, 단물 나오고. 예. 지금 아시안 게임 중이잖아요. 예. 네, 라오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? 제가 그때 가서 보니까요. 뭐야. 요번에 어저께 저 금메달 따는 거 있었잖아요. 우리나라 쌩박타크로 말씀하시는군요. 쌩박타크로. 예, 그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. 네. 거기서는 뭐 대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네. 그걸 막 발로 차는 거의 뭐 묘기하는 것 같았어요. 아, 그 쌩박타크로 그 공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걸 갖다가 국민들이 아주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많이 하는 것 같고, 그래서 저도 그거 하나 사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막 공도 차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. 이게 태국하고 가깝잖아요. 예, 예.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. 태국이 종주국이라서. 네, 그렇죠. 하다 보니까.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 선수들이 땄어요. 정말 잘했죠? 네. 근데 그 세파타크로 그거는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딸 만한 그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왜냐면은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. 지금도 그럴 거예요. 군대 제대하고 나서도 그랬고요. 예. 그 종이컵 있잖아요. 커피 한 잔씩 마시고 그 종이컵 팍 밟아가지고 그거로 족구를 그만 했는데요. 학교 계시니까 잘 아시겠네요. 네, 지금도 학생들도 많이 해요. 그거 지금 요즘도 할 거예요? 예, 예. 그 영향입니다. 예. 그 영향으로 스포타클럽의 금메달을 딴 거예요. 여학생들 볼 적에는 참 좀 못되면 할 일 없는 일을 한다. 예. 아, 그렇게 생각하세요? 예.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재밌으니까. 좀 그래 보이더라고요, 우리가 볼 때는. 거기는 이제 하나의 그 스포츠 종목을. 근데 앞으로 이런 거를 좀 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별로 이렇게 구애 없이 어디서나 할 수 있으니까. 그건 뭐, 체력 차이도 별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. 네네. 예, 그렇죠. 우리 동양권 사람들이 하면 아주 그냥, 예, 잘할 수 있는 이런 거. 이런 거 좀, 예. 저희 학교 한번 놀러와서 저랑 한번 함께 하면 좋겠네요. 할까요? 예, 예. 한번 놀러오세요. 함께 해주세요. 자, 다음 주는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? 다음 주는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, 7,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있어요. 7,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. 남극의 정치가 있는 필리핀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. 예, 필리핀. 네. 내일, 다음 주 마지막. 예, 그래요. 또 어디 가십니까? 아,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. 그럴 거예요. 한강 가고 가시는 분이라, 예. 멀리 못 갑니다, 이제. 뭐, 기장에 살고. 머리가 굉장히 좋은 동네에 놀러 오세요. 네, 꼭 갑니다. 네. 자,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가정순의 아시아 기행, 트러블 게릴라 대원이시고, 군부산대학 실내 디자인과 교수이신 가정순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.